이번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경기 프로다운 방식의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경기 시트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경기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 길이가 여기 원피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웨이브 라운드의 원피스 폴더 홀 센터의 파이 길이가 한 14cm 정도 되고요. 이 14cm에서 15cm 사이여야지만 이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양경기 시트를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경기 시트 커버를 구매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, 보유하고 계신 양경기가 이 홀 사이의 간격이 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지만 이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이 공 상부 체결형이 돼서 이 치마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아니면 뒤에서 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상부 체결형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공 패킹을 이 홀 안에 넣어주십니다.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이게 잘, 그래도 잘 안 들어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물을 묻히시면 됩니다. 이 주위에 물을 묻히셔서 이렇게 물을 묻히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갑니다. 조금 더 처음보다 쉽게 들어가죠. 그리고 이 와셔를 노트를 줄여주시면 됩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면 시트에 고정하는 이 부분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홀과 홀 사이의 센터의 길이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양면 시트에서는 꽤 중요합니다. 반드시 그 길이를 아셔야 됩니다. 이렇게 체결하신 다음에 드라이버로 시트 커버가 경계와 안 맞을 때는 이 보시는 이 버튼을 양쪽으로 눌러주십니다. 그 후에 뜯어내시면 됩니다.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빠지는데 이걸 힘줘서 빼셔야 됩니다. 떨어질 것처럼 해도 튼튼하기 때문에 뭐 파손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세게 잡아 뜯으시면 망가질 수도 있으니 적당하게 힘을 줘서 조절하십니다. 시트 커버를 조금 더 뒤로 빼겠습니다. 설치가 끝나게 됐습니다. 잘 안 내려오죠? 네, 내려왔습니다. 다시 한번
이렇게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. 양변기 시트를 맞추실 때 이 옆라인과 이 옆라인 여기를 적당하게 균일하게 간격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. 이 어메리칸 스탠다드 양변기 시트를 보시면은 여기 양변기에 손이 닿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.